안녕하세요. 저는 중일 VG5 김기현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내용은 투부정사입니다. 제가 소개할 내용은 투부정사란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특수부문입니다. 투부정사란 분사가 정해지지 않아 명사, 형용사, 부사로 쓰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투부정사의 형식은 투 뒤에 동사 원형이 오며 예로는 투 플레이, 투 워트 등이 있습니다. 투부정사의 종류에는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이 있습니다. 투부정사가 그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중 하나가 될 때를 명사적 용법이라 합니다. 해석은 뭐뭐 하는 것이라고 되면 주어로 쓰이는 경우에는 to use chopsticks, isn't easy처럼 투부정사가 은는 이가로 해석될 때를 말합니다. 두 번째,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I hope to be a famous scientist처럼 투부정사가 을를에게로 해석될 때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어로 쓰이는 경우에는 My hobby is to read books처럼 투부정사가 앞에는 주어와 같을 때를 부어라고 합니다. 형용사적 용법은 명사 수식이 있는데 해석은 뭐뭐하는, 뭐뭐하리라고 해석됩니다. 예문에 보면 It is time to go to bed가 있는데 이때 to go가 앞에 있는 time이라는 명사를 수식합니다. 부사적 용법에는 결과 뭐뭐해서 목적 뭐뭐 위하여 판단 근거 뭐뭐로 보아하니 형용사 수식 뭐뭐하기에 감정의 원인 뭐뭐 해석가 있습니다. 결과는 The book was too difficult to understand it 인데 이것을 The book was so difficult that I can't understand it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too 너무 뭐뭐해서 공부할 수 없다를 so 형용사 부사 that 주어 can't 동사 원형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적에는 I study in order to become a teacher 될 수 있는데 이것을 I study so that I become a teacher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in order to 뭐뭐하기 위하여를 so as to나 so that 주어 동사 원형으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용사 수식은 The milk is enough to make a cake를 The milk is so much that I can make a 케이크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enough to를 so 형용사 부사 that 주어 can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특수구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특수구문에는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있는데 to learn new things is very interesting처럼 앞에 있는 주어가 매우 길기 때문에 앞에 있는 주어는 가주어인 is을 대신 사용하고 진짜 주어를 맨 뒤로 보냅니다. 그리고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는 how to 동사원이 어떻게 뭐뭐할지를 I want to learn how to swim을 I want to learn how I should swim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want to 동사원이 무엇을 뭐뭐할지 when to 동사원이 언제 뭐뭐할지 where to 동사원이 어디서 뭐뭐할지 등이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